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진걸 소장님과 늘 진행해둔 진짜 민생 경제. 오늘은 임세은 교수님이 가정의 돌봄 아이들을 오늘 맡길 데가 없었고 오늘 불참을 하셨고요. 오늘은 안진걸 소장님보다 더 반가운 저랑도 한 2018년부터 사실 인연이 있던 저희 스튜디오가 오늘 너무 환하게 비칠 수 있는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너무 스펙이 대단하신 김한규 강남병 후보님 모시고 오늘 김한규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우리가 강남은 늘 민주당이 열세 지역이고 밀린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분 나오면 정말 강남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탈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일단 안진걸 소장님이 오늘 방송 오늘 김한규 후보님을 적극적으로 모시려고 저도 김한규 후보님 호소 많이 받는데 했더니 저랑 2018년 때 당대표 선거 때 같이 인연이 있습니다. 오늘 안진걸 소장님 소개 좀 해주십시오. 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주잘 보내셨는지요? 격동의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위기 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유튜브에 화제가 되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동영상 화제가 되는 것처럼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하게 뭉치고 사회적 연대하고 또 대한민국의 장점이나 선진적인 어떤 의료 체계라든지 사회적 시스템이 외국의 많은 시민들이 오히려 감동을 주는 그런 또 위기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을 동시에 느끼는 그런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는 지금 이제 벌써 2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시사타파 TV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을 모아서 범민주 세력의 압승을 이렇게 염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강남병은 정말 험지라고도 할수 있는 곳인데요. 강남병이 여러분 도곡동, 삼성동, 대치동이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우리 민주당 공관위에서 저희들이 전략공천적으로 선정을 하고 민주당 전략공관위원회에서 가장 멋진 청년 후보를 내서 승부수를 하자 해서 김한규 변호사님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가신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부터 지역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제가 갔다 왔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드디어 우리 강남병에 어울릴 만한 좋은 후보가 왔다. 이은재 씨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웠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도 자랑할 만한 후보가 와서 너무 좋다라는 주민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나오셨는데요. 아주 핸섬하시죠? 스마트하시고. 네, 자, 김한규 후보를 큰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한규입니다. 반전의 인물 김한규, 강남병 더불어민주당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한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한규 의원님, 저희 여기 유튜브 방송이니까 뭐 공중파 같이 안 해도 되니까요. 할말 편하시게 하셔도 네, 되고. 알겠습니다. 제가 김한규 의원님과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저보다 한 살밖에 어린지 몰라서 더 어리게 봤어요. 완전 동안이시죠. 완전 동안이요. 깜짝 놀랐어요. 74년생이면 네, 맞습니다. 지금 일곱이죠. 47이에요. 근데 거의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밖에 안 보여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교과서만 보면 수능 수석했다 이런 것처럼 세수 열심히 하고 로션 열심히 바르고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뭐 분인데, 챙겨먹는 음식이 방부제인가요?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제가 즐겨 먹었죠. 그래서 나중에 저는 저는 한 10살 더 들어보여요, 그러니까 안진걸 시신이 썩지 않을까 봐 그게 걱정한다는. 아니라 우리 김한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한 2년 전에 알았는데 되게 젊게 봤는데 지금 오늘 이거 보면서 우리 동년배구나 거의 이렇게 봤는데 그냥 강남에 도전한 게 아니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김한규 후보님 이력을 조금 여러분들 얼굴과 함께 잠깐 우리 좀 준비됐으면 좀 프로필 좀 보여주시면 이따가 와 이게 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나오시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를 졸업하시고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석사 이거 이렇게 이거는 진짜 누가 만들기도 힘든데 위화감 든다, 네. 위화감 야 들었죠. 위화감이 너무 느껴져요. 하지만 열심히 본인이 저는 공부해서. 하버드 후드티는 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하버드 후드티는 있었는데 야 정말 일단 김한규 의원님 보면 먼저 김남국 변호사보다 더 젊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고요. 김남국은 83년생이네. 9살 그러니까 차이 나죠. 그다음에 9살. 네. 그 우리 시사타파 TV에도 나오셨던 민병도 후보 있잖아요. 경기도 안양의 파란의 주인공. 그또 과친한 선후배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외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반전의 인물 아까 이제 소개할 때. 네. 근데 김한규 부모님 우리 지금 게시판도 한번 살짝 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서울대학교 멋지다라고. 정치학과 네. 서울대학교 근데 정치학과를 나오셨는데 또 사실을 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서울대 사시 31기 네. 몇 학년 때 붙으신 거예요? 아니 뭐 대학원 때 붙었는데 원래 정치학과 다닐 때는 뭐 법조인이 될 생각은 별로 안 그러니까 했는데 그러니까 없다가 그럼 예, 법학과를 가셨겠죠. 예, 대학원을 이제 법학과로 갔고 그때만 해도 혹시 정치학과 가면 정치인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고등학교 때 순수한 마음에 갔는데 옛날에 막 스카우트 했으니까 예, 예, 그렇게 갔더니 또 안 되더라고요. 또 네. 제가 또 큰 단점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단점인데 술을 못 합니다. 오. 그래서 원래 정치부 기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예, 선후배 간의 대화를 하는데 그때 조선일보 다니는 선배님이 네. 술 못한다고 하니까 기자 되는 꿈을 버려라. 이게 다 오프 더 레코드로 술자리에서 정보 나오는데 술 못하면 기자 안 돼. 라고 해서. 근데 요즘 보니까 술 못하는 기자분도 많은데. 그분 예. 아직 그래, 기자 생활 하세요? 아, 모르겠습니다. 연락이 안 돼갖고. 그러니까 그, 예. 근데 다시 이제 그 조선일보 방식의 음습한 방식이었던 거죠. 그렇죠. 뭐 술 먹여놓고 싶어요. 정보 빼놓고 몰래 기사 쓰고. 네. 근데 우리 김한규 후보님 워낙 순수한 분이니까 얼굴에 네. 그 동안이 남아있는 거고 또 그런 제안을 일종의 그거 봐. 그럼 차라리 사실을 하겠지. 이렇게 된 거네. 오, 아니, 근데. 강남에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전략 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그냥 한 게 아니구나 신경 썼구나. 근데 이게 웃긴 이력이 있어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16년간 네. 근무를 했는데 이거 민주 진영에서는 김앤장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강남에서는 엄청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예, 굉장히 유능하시기 때문에 거기 아무나 못 가죠. 스카우트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다고 볼 수는 있죠. 예, 뭐 당시만 해도. 다들 이제 우수한 분들이 판사나 검사를 그렇죠. 많이 가려고 해서 이제 변호사들은 한 1년에 한 그 당시만 해도 한 10명 남짓 이렇게 갔었는데요. 네. 근데 정치 이력을 보면 네. 사실상 정치 발을 딱 들이자마자는 거의 더불어민주당에서 네네. 모든 일을 네네. 다 하셨어요. 그렇죠. 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도 하시고 그다음에 뭐 민생경제지원당 공동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그 아무리 어떻게 보면 스펙만 보면 딱 저 네. 미래통합당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반전의 남자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제가 지역에서도 이렇게 이게 뭐 피켓이라든지 명함에 이렇게 딱 이력을 넣으면 사람들이 미래통합당인 줄 알고 미통당인 예. 줄 알고 이렇게 보다가 당이 이러면서 되게 실망하는 아쉬워하는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김앤장 출신이라 사실 민주당에서 정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위 그 아주 열렬한 지지자들은 코칭들? 예, 저를 이제 안 믿는 거죠. 혹시 금태서 예, 그 예, 진짜 그러니까 뭐 뿌락치라든지 뭐 이중간첩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원래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민주당 성향이었고 아버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유사할 때 따라다니면서 응원하시는 어떻게 보면 DNA가 예, 그렇죠. 우리 쪽 사람이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서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밥상 머리에서 아버님한테 교육을 그렇게 받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이렇게 진보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문제는 하게 민주당에서 별로 저를 안 이뻐한다는 안 이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아니에요. 걱정을 했던 민주당은 거고요. 이제 점점점 예. 스펙트럼이 넓어 그러니까. 김한규 부님 같은 분들이 네. 사실 강남 병에 출마해갖고 네. 당선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더불어민주당이 네. 전략 공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저는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은데 모태 그러니까 모태 민주당, 아, 뭐 그런 네. 셈이죠. 모태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을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특정 로펌 취재한 유만으로 또는 네. 우리 범민주 세력들이 네. 그걸로 편견을 네. 가질 이유는 없죠. 근데 사실 김앤장 출신 중에도 신현수 변호사님이라고 아, 그렇죠. 네. 노무현 정부 때 사정비서관도 하시고 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초대 국정원 기조실장 하신 분 있는데요. 그분은 만나본 사람이 다 이렇게 합니다. 아, 김앤장에도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있구나. 그 신현수 변호사님이 항상 나 말고도 꽤 네. 있어. 제가 보면 이런 분들. 조국 장관님만큼 좋은 스펙과 네, 거의 강남 좌파를 대표. 뭐 좌파라는 말은 저희가 강남에도 이렇게 좋은 네.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강남 상식 적인 네. 무신들. 근데 강남에도 늘 저희가 의석은 뺏겼지만 늘 30% 이상으로 네. 늘 지지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김한규 후보님 정말 요즘 근데 코로나19에서 네. 어떻게 보면 새로 정치를 도전하시는 분들이 선거운동 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들죠. 어떤 식으로 요즘 강남은 좀 어떻게 보면 서울에 저기 아주 그 당선되기 힘든 지역인데 민주당이 강남 병 당선된 적이 있나요?
지난번에 사실 강남병이 처음 신설된 지역입니다. 원래 이제 갑을이었고, 네, 갑을이었고 원래는 이제 전현희 변호사님이 발음 정확히 해주시고요. 예, 전현희 변호사님이 이제 준비를 이제 하셨던 부분인데 이제 을하고 병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전 의원님께서 이제 을로 가셔서 자랑스럽게 이제 당선하셨고 병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네. 삼성동의 아이파크, 네. 대치동의 뭐 레데펠이라고 불리는 뭐 음마 아파트, 학원가랑 뭐 네, 우선 및 하여튼 뭐 대한민국의 이제 유명한 아파트들은 이제 다 모여 있는 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특정 지역 같은 경우 문재인 대통령도 3등을 한 일정 지역 굉장한 험지예요. 네. 네. 유일하게 지방선거 때도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지역에서 거의 시의원, 구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확보를 했는데 강남병 어땠죠? 네, 시의원이 한 분도 안 나오셨고 강남병은 예, 야. 그렇죠. 그 구청장 선거에서도 다행히 이제 강남구청장님은 이제 민주당 분이 되셨는데 강남병 지역에서는 이제 지셨죠. 그러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전현희 의원님이 당선되신 데다가 그렇죠.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정순균 네. 국정홍보처장 출신으로 구청장에 났으니까 인물이 좋으면 또 정책이 좋으면 얼마든지 민주당도 호소를 가진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의 의장도 아마 이제 시청자들께서도 깜짝 놀랄 텐데 민주당의 30대 젊은 이관수 구의원님이 강남구의 의장까지 그렇죠. 맡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님도 예. 사실상 출마하셨을 때 누구나 당선될 험지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후보가 분들 많았죠. 좋으니까 돼서 저는 네. 김한규 후보님 네. 정말 여기서 승리하면 다른 지역구 한 4-5 예. 군데 승리의 그러니까. 효과가 보다 더 클 것 같은데 조금 더 힘을 실어드리면 강남 벨트가 예를 들면 전현희 의원님 있고 옆쪽에 또 김성권 전 의원님이 있어요. 그분도 두 분 다 아주 그 무게감도 있고 인상도 좋고 또 적극적이세요. 거기다 우리 김한구 후보님이 이제 세 분 중에는 제일 젊은 후보가 아주 시원하게 뛰어든 거거든요. 신선하면서 저는 강남에 충분히 민주당과 본민 세력 돌풍을 할 수 있다. 후보님 네. 지난 20대 총선 때 이은재가 거기 지역구 아,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은재 네. 이은재입니다. 거기 지역구인데 사퇴하세요. 거기가 그 당선표가 몇 표 정도 얻어야지 나오는 지역이에요? 뭐 5만 표, 4만 표. 아 지난번에 이제 이은재 의원이 4만 8천 표 4만 8천. 예. 그런데 이제 18% 차이로 이제 저희가 졌었던 지역이죠. 그때 후보 우리 민주당 후보가 예, 아. 이제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 겐세이 사퇴하세요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야매 겐세이 사퇴하세요 예, 몰랐어요. 예, 비례대표를 하시다가 18대에서 하시다가 19대 쉬고 20대 오셔서 유권자들이 이제 모르고 그때도 뭐 당을 보고 선택을 하셨겠죠. 거의 대부분 당을 보고 쫓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라도 좀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유권자들이 해주시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는 건데 아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선거운동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원래 그쪽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하철역이 되게 많은데 지하철역은 그 아침에 보면 출근하는 그 동네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 동네에서 타고 나가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죠. 왜 다 차를 타고 나가시니까. 네, 그래서 아파트 앞에 이렇게 서 있다 보면 되게 다양한 이제 좋은 차들을 이제 구경하게 되고 그래서 원래 대면 접촉이 되게 어려운 지역. 네, 그래서 특별히 선거운동을 이제 보수 쪽에서는 열심히 안 해도 되는 지역.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이제까지 그렇게까지 100%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평도 이제 있었던 지역인 거죠. 막말로 버리는 지였고 그런 식으로 네. 생각을 했는데 아 저는 김한기 후보님 우리가 이제 어차피 선거운동 같이 못 해요. 네. 이쪽도 이번에 상대방 후보가 누구죠? 네. 그 유경준 후보라고 유경준 예, 그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 통계청장을 하셨었고 요번에 이제 불출마하는 이제 친박 출신의 유기준 의원 부산에 예. 거기 친동생입니다. 아, 네.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세력들의 동생 까지 이제 그렇죠. 국회의원 네. 예.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했던 사람은 뭐 국정농단 부역자죠. 고위직 공직자니까 뭐 네. 곱게 볼 네. 수가 없고 거기다가 박근혜 거의 비서실장이었잖아요. 유기준이 친박 중에 그렇죠. 친박이거든요. 네. 친동생이기 때문에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한 축이 나왔다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닌데 아직도 반성도 안 하고 그 국정농단의 휴증으로 우리 사회가 많이 지금도 상처를 받고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 나온다는 것은 강남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죠. 저는 강남 주민들께서 합리적인 판단과 선택을 하시려고 네, 봅니다.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하시는데 상당히 보수적이 강한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만나 보면 과격하시거나 되게 불합리한 얘기를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 본인들의 불만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 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염원이나 하여튼 그 가려운 것을 좀 긁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나름 그분들은 되게 합리적이라고 좀 예. 생각하시고 어떻게 보면 친박보다는 친이계 쪽 성향의 보수 분들이 좀 더 많다라는 평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보수적인 분들하고는 네. 우리 김한구 부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실제 프로필 보고 정책 보면 아마 다 마음을 주지 않으실까 싶어요. 네. 충분히 이제 사실 정말 정광훈 목사라든지 조원진 씨처럼 다니는 사람은 네. 거의 없잖아요. 아주 특별한 극우 극단 세력인데 강남 주민들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네. 우리 서초동 촛불집회 때도 강남 주민들 많이 나오셨잖아요. 강남 서초동 그렇죠. 주민들이 네. 이거 검찰과 언론이 너무하는 거다. 뭐 조국 장관에 대한 뭐 입장을 떠나가지고 그렇죠. 그 정말 검찰과 언론이 너무 함부로 한다 네.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런 나온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네, 여기 지금 댓글 보니까 민주당 인물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붙으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선거만큼 강남도 저희가 탈환을 했으면 하는 게 우리 민주진영의 지지자들이 어떤 바람인데 새로운 선거 패러다임이 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지지자들이 서로 그 지역에 누구 나오면 그 지역구에 사는 사람들한테 전화번호를 주고 그렇죠. 아, 네. 그 운동을 저희 네. 지지자들 네. 시민들이 그 운동을 하더라고요. 김한기 네. 후보님에게 제 강남 지역구에 여러분들 지역구가 대치동, 삼성동, 도곡동 세 군데니까 네, 애우기도 쉬워요. 다른 데는 지역구 도와주고 싶어도 막 헷갈리잖아요. 너무 많아서 도곡동, 삼성동, 대치동 이 세 네. 군데의 네. 지인들이나 누구 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김한규 후보님 전화번호 공개해 주셔도 돼요. 네. 받을 수 있는 문자나 그런 전화번호를 주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풀뿌리 민주정치니까 네. 계속 이렇게 지인들 연락처를 많이 확보하면 4만 8천, 한 5만 명만 확보하면 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피디님, 네. 저 칭찬 하나 해주셔야 돼요. 네. 저 일요일날 네, 정말 네. 피곤했지만 네. 일요일날 도곡동에 있는 지인들 모두 모아서 네. 우리 김한규 후보님하고 우리 서로 미팅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파워플렉스에 있는 분 한 분, 그 옆에 아카데미 하우스, 아카데미 네, 스위트. 스위트에 사시는 분 한 분, 음마 아파트 사는 분 한 분, 한겨레신문 기자가 음마 아파트에서 셋자로 살고 있어요. 오승훈 기자님, 이렇게 세 분의 유권자에다가, 그 다음에 언제 오늘. 근데 단순한 그냥 친목 모임이었죠? 아니요. 뭐.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지역에 좀 새가 있는 분들, 네트워크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도곡동에 바디프렌드가 있잖아요. 바디프렌드는 회사에 젊은 직원이 많이 다녀요. 저번에 제가 한번 대부분 직원이 청년들이고 다. 근데 그분 직원들은 다니는데 거기 유권자가 아니에요. 아, 근데 해필이면 바디프렌드는 그 옆에 관사가 있어요. 도곡동 쪽에. 근데 뭐 주소 이전하겠어요? 관사? 주소 이전한 분들이 수십 명이 있대요. 그래서 그쪽 분들도 연결해드리고, 물론 이제 회사는 뭐 정책 중립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 다니는 회사원들 중에는 우리 김한규 부님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아니, 보면 안 좋아할 네.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오늘 저기 아이들 본인을 보는 임세은 우리 MC가 교수가 잡았거든요. 근데 열 몇 명 정도 모였어요. 활기찼어요. 분위기 좋았어요. 그다음에 처음에 긴가민가를 또 왔던 사람들이 아 이런 후보 없다 하면서 전부 다 지금 자발적인 선거운동 되어 있어요. 진짜 지금 시민들의 도움 없이는 네. 더욱이 선거운동을 하기 힘들어서 정치 첫 도전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강남뿐만 아니라 네. 1인 세대가 굉장히 가구들이 그렇죠. 많이 늘어났는데 네. 또 김한기 후보님의 나름 네. 좀 차별화된 선거 전략이라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네, 그렇죠. 아침 출근이라는 뭐 너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고. 전 지역에서 다 하고 있는 거고. 네. 좀 나름 그래도 이 비상한 머리로 어떤 좀 전략을 쓰고 계세요? 아, 그래서 뭐 사실 SNS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뭐 자기 하루하루 일과를 그냥 소개하는 것들은 거의 이제 별로 이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관심도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강남 워크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네. 네 왜냐면 일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워크맨이라는 뭐 TV 유튜브 채널 되게 유명한 게 있어서 그거를 이제 패러디해 갖고 약간 좀 재미 위주로
아까 말씀하신 1인 가구들 이제 20, 30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그냥 보면서 친근하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좀 준비 중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1인 가구들이 강남에 의외로 되게 많아요. 예. 오피스텔도 많고 그렇죠. 아파트 주민들도 많지만 그런 어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나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은 네. 세금에 굉장히 민감한데 사실 문재인 정부의 세금이 높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과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이런 어떻게 보면 젊은 층들이 강남에 많이 네. 있다는 것은 그분들만 잘 흡수를 해도 이분들은 별로 세금에 민감해 하시는 네네, 분들이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오히려 이은재 같은 무슨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냐 네. 이런 그 어떤 정치인들의 자질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김한길 후보님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그런데 그런 젊은 층들을 좀 공략을 하고 네. 좀 그런 좀 선거 전략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지난번 선거 때 그런데 이쪽에 그 투표율이 되게 낮아요. 한 53%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1인 가구들이 많은 지역들의 투표율은 더 낮습니다. 제일 높은 데는 맞아요.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는 그렇죠.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 30대 젊은 분들이 투표만 많이 해준다면 하여튼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할 거냐 적게 할 거냐 저도 이게 궁금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이 할 거다라는 이제 분석이 있어갖고 좀 걱정인데 좋은 이제 아이디어들 주셨으니까 열심히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또 부모님들 세대 걱정하지 말라고 내 부모 내가 설득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우리가 뭐 한 표가 아니라 내 부모 잘못하다가 나 이번에 잘려 이래버리면 부모 자식이 있는 네. 부모가 없어서 하여튼 우리 김한기 후보님 너무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가장 험지 네. 강남 병에 갔는데 워낙 그 전에 그 당시에 새누리당 출신이었던 이은재라는 걸출한 국회의원을 배출해서 지역 주민들 또 지역 관리를 잘한대요 그분이 네. 네. 들어보면 제가 원래 이제 그 동네 대치동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선거운동 예비 후보 기간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주말에 그냥 상가에 와서 그냥 인사를 해요. 아직 선거가 한참 남았는데도 그 정도로 지역 관리는 되게 잘하셨는데 이분이 그 아까 정강훈 목사 누구가 지지하느냐 하는데 그 당으로 옮기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기독자유당이라고 네. 탈당 가서 비례 뭐 받으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역 관리를 잘하신 분이 오히려 안 나와서 또 저한테는 좀 좋은 점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 예. 이제 새로 오시는 분은 원래 그 지역에 이제 이 지역에 사시던 분이 아니라서 새롭게 막 집을 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지역구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집을 못 구한 아니 강남 주민들의 자존심 있는데 낙하산을 보낸 거네요. 한교환 씨가 네, 뭐 하여튼, 그 무슨 파동 있었는지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 거기가 바로 김미균 씨가 전략공천 됐다. 김미균 씨가 김미균 여성분 예 여성분이 전략공천 됐다가 저 이렇게 출마하렵니다 기자회견 했는데 한 시간 만에 김용우 위원장이 철회하고 본인 사퇴로 파동을 일으킨 곳입니다. 네. 아마 강남의 합리적인 보수적인 주민들은 품격을 중요하는 분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을 거예요. 네. 이은재 씨한테도 화가 났었는데 김무기 씨라는 너무 모르는 사람을 내리꽂는 방식도 화가 났었는데 갑자기 또 그걸 그분이 출마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지 한 시간 만에 네. 철회하고 김용호 사퇴해버리고 황교안이가 개입해가지고 절대 개입 안 한다고 해놓고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친박 봉쇄를 드러낸 거거든요. 근데 아, 그건 또 처발은 아직 집도 못 구했다는 거죠? 아, 좀 얼마 전에 구하신 것 같아요. 아, 얼마 전에? 그러니까 채취라는 사연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제서야, 이제서야 구하는 네. 빌라를 뭐, 원룸을 구하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강남 지역은 세 군데, 갑, 을, 병인데, 네. 세 군데가 다 저쪽 공천에 약간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을 지역도 원래 최홍 후보를 예, 공천을 예. 했다가 취소를 취소했죠. 하고, 박진 의원을 다시 이제 전략 공천을 했고, 갑 지역은 태용호, 태구민 네. 전 공사를 이제 공천을 해서 강남 구민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그냥 아무나 꽂으면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미래통합당에서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특히 보수들은 맨날 종북 좌파 타령하면서 네. 북한의 적대적인 생각을 하는데 걷다가 북한 출신을 꽂으니까 북한의 고외교관 출신을 꽂으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걸 불편하게 불쾌하게 생각한 사람. 편하게 생각하는 근데 사람. 제일 더 황당한 것은 박진 씨입니다. 그분은 원래 종로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종로에서 네. 내리 삼선했던 네. 분이죠. 그다음에 지금 한성교 씨가 폭로를 했잖아요. 한교환이 자꾸 전화해가지고 박진을 비례를 줘라고 박형준하고 폭로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는 지금 고발된 사안이거든요. 일종의 한교환이도 그러니까, 시인했어요. 네, 만약 박진 씨가 함께했으면 선거법 위반을 공범이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뭐 얼마나 함께는 우리 의혹이지만 네.
근데 종로에서 정차던 사람을 비례로 꽂으려고 했는데 그게 한승교회 난으로 어려워지니까 강남으로 지금 꽂은 건데 네. 정말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분들 중에도 저는 대다수는 합리적인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강호 목사나 극우단지 세력하고는 선을 두고 네. 또 보수가 최소한의 애국심과 품격은 유지해야 된다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면 미래통합당이 이런 황당한 행태나 오만한 네. 행태 그다음에 코로나19처럼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대응을 평가를 받는 대응마저도 날마다 물어뜯느냐 정신없잖아요. 네, 네. 이런 세력들은 이번에 심판해 주시고 네. 근데 그동안에 민노 후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면 그래서 2040세대 투표를 안 해버린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투표할 수 있는 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품격, 프라이드, 합리성에 비춰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김한규 후보는 진보, 중도, 보수 모두가 다 이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후보입니다. 네, 우리 김한규 네. 후보님 어렵게 오셨으니까 김한규 네. 후보님한테 좀 시간을 많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준비된 후보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항상 뭐 능력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강남 하면 또 선거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남이 이번에 서초동 촛불집회에 네. 일으키면서 많은 분들이 또 거기서 참여를 해주고 하셨는데 네. 김한규 나 이런 사람이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사람이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 네. 어렸을 때 못해 진보 진영이 갖고 있다. 또 우리 또 지지자분들에게 네. 얘기할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어떤 식으로 선거운동 네. 하고 저 정치 어떻게부터 뭐 편하게 한번 SNS 네. 같이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규고 네. 사실은 이제 생방송에서 제가 공중파에서 한 40여 차례 나왔는데 그날부터 오늘이 더 떨려요. 네, 그때 다 네.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방송이 훨씬 더 네. 이제 사회적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핵심 우리 민주당 네, 그렇습니다. 범민주 세력들이 지금 저는 이제 민주당을 되게 사랑하는 제 표현으로는 이제 짝사랑한다고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민주당이 저를 영입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는 제가 객관적 판단을 해서 예. 스스로 온라인으로 입당 신청을 하고 스스로 네, 신청을 하고 이제 당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고 뭐 2018년 이제 지자체 선거나 아니면 당대표 선거나 그때 사실 뭐 아주 밑에서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사실은 뭐 당에서 제가 뭐 아주 사랑받거나 인정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무한 도전을 하는 거죠. 네. 이제 무모한 도전. 하지만 아니에요. 의미 있는 도전. 네. 하지만 의미 있는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를 통해서 저의 당에 대한 애당심을 저는 또 보이고 처음에 이제 당에서 제안을 왔을 때 아마 이제 청년 전략공천 후보를 정하려고 했는데 적절한 분을 찾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원체 험지다 보니까 쉽게 사람들이 본인의 어떤 정치 경력에 소위 말하는 스크래치가 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만류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얼마나 우리 당을 사랑하고 제가 단순히 기회주의적으로 당선될 수 있는 뭐 여당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인기가 있으니까 여당에 와서 그렇죠. 당선되기 뭐 좋은 상황에서 뭐 공천을 받고 이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네. 이렇게 강남병에 제안을 왔을 때 이제 흔쾌히 이제 동의를 했고요. 강남병은 사실 어려운 지역인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한 지역은 전혀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네. 김성곤 위원장님이 이제 4년 전에 당 사무총장을 하실 때 강남병 지역에 강남갑 지역에 적절한 후보를 못 찾으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본인을 그냥 어떻게 보면 공천하다시피 험지에서 했는데 네. 9% 차이 예상보다 훨씬 더 적은 차이였고 그거를 점차 좁혀서 저는 이번에 이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현희 위원님도 이기실 거라고 생각하고 병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제 병만 도와주시면 되고 갑, 을은 두 분이 잘하고 저는 사실 혼자서 못합니다. 도와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지인 찾기 네, 여러분들 네. 삼성동, 대치동, 도곡동에 지인들이 있으시면요. 그 후보 정말 김한규라는 후보 대단한 후보가 나왔다 이번에 네. 좀 지인들한테 여러분들 막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김한규 후보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사랑하시고 네. 반드시 이번에 강남도 이기면 굉장히 상징적이거든요. 네. 문재인 정부가 진보 정부가 아니라 그렇죠. 진보와 보수를 어울릴 수 있고 네. 인정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이 도전이 그냥 남의 도전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는 언제 들어오셨어요? 사실 뭐 얼마 전 3년 전밖에 안 됐는데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당적을 잘 안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에 들어갈 때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으면 그런 데서 이제 거부되는 경우들이 많아갖고 사실은 3년이 오래됐네요. 네네. 예.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모태 민주당 모태 진보에다가 그렇죠. 네. 3년 반 전이면요. 네. 최근에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입당하는 분들 중에도 좋은 분도 있지만 좀 불편한 분들도 있잖아요. 보기 네. 훨씬 대단한 분인 거죠. 그래서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저보다 훌륭한 분 되게 많아요. 사실 당에도 되게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 실패를 하면 당선을 못하면 또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훌륭한 분들이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이 강남 벨트를 계속 기피할 것 같아요. 포기하면서 예 그래서 이번에 유의미한 결과 사실은 당선을 이제 시켜 주신다면 정말 좋은 분들이 용기를 갖고 제2의 노무현 김부겸처럼 험지 부산과 대구를 갔었던 이 선배 정치인들의 길을 잇는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네. 때문에 처음에는 좀 위기의 총선을 앞두고 악재가 될 것 네. 같았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2%까지 올라가면서 네. 여기저기서 전 세계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네. 코로나19 어떤 질병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모범 사례가 그렇죠. 되고 있고 배우려고 하는데 요즘 문재인 대통령 강남에서는 어때요? 분위기가? 사실 아직도 좀 강남 지역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이제 보이스가 센 분은 오래 산 집 한 채 갖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고 그분들은 아무래도 세금, 종부세에 그렇죠. 대해서 네. 이제 불만이 많고 그러니까 특히 1가구 1주택인데 종부세를 내는 분들은 좀 이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하도 세게 얘기를 하셔갖고 이분들은 이제 당장 좀 살기 힘드니까 문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으로 그렇죠.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있고 젊은 분들은 대치동에 왜 사느냐 애 때문에 사는 거죠. 그렇죠. 학급. 네, 그래서 뭐 그분들은 사실 뭐 문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히 반감을 갖거나 그런 세대들은 아닌 것 같고 교육 정책에 그렇죠. 민감하신 분들이죠. 교육 정책에 네. 민감한 분들이고 그래서 세금 부분은 사실. 지금 김성곤 강남갑이라든지 든 송파 서초도 약간 지금 정부부 기조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최소한 1가구 1주택 또는 노년층 그다음에 장기 보유한 분들 그러니까 투기 목적이 아닌 분들에 대한 세부담을 좀 줄이는 방안을 좀 당에다 얘기하겠다. 그다음 지역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들을 조율하는 능력을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보여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그 더불어민주당의 강남 네. 그 병의 조직들은 잘 그래도 꾸려져 있나요? 네. 대부분 당선자가 안 나오면 네. 조직 활동이 굉장히 아주 활발하지가 못해요. 네. 저 전략 공천을 봐주셔서 딱 들어가 보니까 기존에 있던 위원장님이나 그 저 작은 어떤 네. 시의원, 구의원들 조직들이 좀 있나요? 네, 다행히 있습니다. 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관수 네, 구의장이 젊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삼선으로 구의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직무대행 지역위원장은 없었고 이제 직대로서 그렇죠. 나름 누가 어떤 후보가 오더라도 선거를 할 수 있게 조직을 갖춰놓은 상태라서 제가 공천받고 바로 가서 바로 이제 구의원 세 분이 저를 도와주시고 계셔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 딴 지역은 예. 전략공천 특히 네. 의정부 같은 경우에 오영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예 지역구에 그 어떻게 보면 기득권들이 네. 탈당해서 문석균 씨를 문석균 씨가 그냥 지금 다 그런 네.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서 진짜 해당 행위자들이고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정당 정치에 있어서는 가장 해당 행위를 떠나서 배신이죠. 예. 네. 정말 나쁜 행위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 강남 병 지역도 예비 후보가 세 분이나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또 조직들이 있겠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반드시 나와서 후보가 돼서 당선되겠다 이런 생각이라기보다 이 지역에 후보가 없으면 우리 병 지역이 무시당할 수도 있다. 후보조차도 못 내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느낌으로 예. 등록을 하시고 이제까지 활동을 하셨던 거고. 네네. 그래서 제가 뭐 전화를 드린 분도 있지만 드리기도 전에 찾아와서 너무 이제 좋은 후배가 와서 다행이다. 우리들이 사실은 개인적인 욕심보다 어디까지나 애당심에서 준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예. 흔쾌히 도와주시겠다 해서 이 강남 지역의 당원들의 열성이라는 거는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눈물겹습니다. 저도 예. 느끼고 있어요. 저도 강남 쪽 자주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하는데 저도 네. 최대한 제 전화번호를 한번 펼쳐서 네.
꼭 한번 우리 김한기 의원님 아, 개인적으로라도 전화해서 네. 모임 같은 거 있으면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점에서는 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네. 사실 정말 강남병차 민동 공천관리 심의원이었잖아요. 강남병에 이제 기존 후보들이 계셨어요. 네, 네. 험지에서 애쓰시는 분들이죠. 근데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게도 필승 카드를 내보낼 수밖에 없고 또 그쪽에 이제 세입자들이나 또 방금 교육 문제 관심 있는 분들이 네, 많기 네, 때문에 네. 적임자가 누구일 것이냐 했을 때 뭐 우리 MC인 임세은 소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박원순 서울시장님 그 서울시 박원순 시장 선거 캠프에도 계셨던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뿐만 아니라 박원순 캠프 부대변인. 아, 그 시장 선거 때. 네, 박원순 캠프 부대변인인데 그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임세은 소장님 포함하여 김한규 변호사님 너무 좋은 분이다. 기회를 어떻게 줘야 된다니까 이게 민주당 안팎에서 네. 공천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게 사람 한국 사람 좁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또 이런 민주당의 막 인재 막 넘쳐나지만 강남으로 가려고 하는 네. 분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니까 마침 거기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그 컷오프 됐던 분에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전략공천 지역으로 요청을 했고 전략공천 지역위원회에서도 여러 후보님들 중에서도 김한규 후보가 거의 압도적으로 저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선출된 걸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민주당 안팎에서 추천 이제 시도 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김남국 후보도 처음에 안산에 갔을 때는 기존에 준비하시던 윤기종 후보님, 최영도 후보님 두 분이 굉장히 상심하시고 이제 네, 문제제도 하셨는데 근데 그 여자분이 있는데 네, 적극적으로 돕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다 김남국 후보 지지선하면서 열심히 돕는데 네. 우리 지금 강남병도 그러고 있는 아, 거잖아요. 근데 갔더니 또 이관수 구의장님 말고 박다미 구의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얼마나 또 이렇게 지역에서 신분권으로 평이 좋아요. 매우 네. 주민들 평이. 그런 분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가 대도삼이라고 말도 전했어요. 대곡동, 도치동, 삼성동. 여기 오르니까 대도삼. 아 죄송합니다.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삼성동. 대도삼의 오크맨.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아는 사람 모조리 전화드리자. 대도삼의 오크맨 김한규.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한규 의원님 김한규 TV라고 있나요? 네. 유튜브 언제 시작하셨어요? 뭐 유튜브는 한 1년 전 정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구독자 좀 많이 늘었나요? 예, 구독자가 아직 적습니다. 몇 명이에요? 한 1,500명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예. 아~ 김한규 TV 홍보만 해주세요. 네. 김한규 TV는 제가 공중파 방송 MBC 뉴스회전에 오후 2시에 고정 출연을 했었는데 뭐 그때 했던 내용들이라든지 제가 책을 이제 준비하면서 출판 기념했던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작성을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구독률이 적어서 저도 열정이 좀 부족해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새로운 콘텐츠들을 막 이렇게 준비해서 아마 다음 주에는 확 좋은 것들을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 구독해서 기대해 주시면 기다려 주시면 예, 좋은 콘텐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벌써 우리 많은 시청자들이 대도삼의 오크맨이라고 이렇게 네. 올려주고 계시고 김한규 TV 구독도 벌써 하셨고 주소도 올려놓고 정말 정말 저는 이 스타트업 TV 네. 우리 구독 시청자들 보면요 네. 희망이 느껴져요. 저도 우울할 때 왔다가 우울하게 뭐 일 때문에 우울하게 왔다가 네. 막 나경원만 생각하면 속상해서 왔다가 여기만 오면 힘이 나는 거예요. 나경원 고발 요즘 올리면 빗맞아도 20만 개 정도 될 수가 나와서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 또 준비하고 있어요. 나경원이 허위사실 유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김한규 후보님 MBC에 네. 나왔던 걸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출연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앵커인 줄 알았어요. 아. 아, 네. 그 정도로 앵커필이 나죠. 앵커필이 나요. 앵커 강이 나요. 진짜 그럴까? 아유, 감사합니다. 나 MBC에서 봤는데 아, 네. 앵커인 줄 알았어. 그냥. 네. 아니, 제가 또 책도 갖고 왔는데 김한규 변호사님 책인데요. 네. 김한규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인데 여러분. 보통 그 출판기념하는 분들 보면 막 급조해서 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이건 제가 내용도 읽어봤어요. 급조한 책 아닙니다. 이건 진짜 돈 내고 사야 될 정도로 정교하게 잘 쓰셨더라고요. 아주 따뜻하고 훌륭한 법률 에세이. 네, 뭐 이 네. 책은 뭐 정치인 에세이를 쓴 거는 아니고요. 그런 내용 전혀 없이 그냥 저희 법조인이 왜 정치를 하고 싶은지를 보여드리는 게 법조인이라는 게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그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고 부족하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법조인들의 어떤 일을 해결하는 방식인데 특별한 이제 뉴스 브리핑이라는 것은 단순 기자들의 어떤 팩트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분석과 또 대안 제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 김한규 의원님 만약에 국회에 들어가시면 네. 어떤 아무래도 법률가잖아요. 네. 법률가다 보니까
현재 공수처법이랑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 그 조정안이 네. 올라가 있는데 그다음에 금방도 얘기했지만 뉴스브리핑 언론 개혁도 굉장히 네. 중요해요. 저는 정치적으로 본인이 국회에 들어가서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도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 뭐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내는 네. 게 종국적인 목표라고 그렇죠.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가기는 한참 더 멀었다라고 생각하고 첫발 뛰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보면 시행 일자가 6개월 또는 1년 반 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그거는 언제든지 이번 총선에서 지면 다시 다 바뀌는 거예요. 시행 전에. 맞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법조인이 너무 많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정치권에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저처럼 검찰이나 법원 경험이 없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누구의 청탁을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개업 변호사들 보면 한동안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중요 사건에 모든 수사 인력을 다 투입하는 거예요. 조국 장관 수사라든지. 그러면은 일반 형사 사건 하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데려다가 그쪽에다 파견시키고 그러면 일반 변호사들이 중요한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고소고발을 하면 수사가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이 판검사, 소위 제조 경험이 없는 일반 변호사로서 동료들과 같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고 검찰 개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이제 준법 경영 분야가 전문 분야입니다. 뭐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야일 텐데 이게 기업들이 옛날에는 문제를 딱 저지르고 나서 전관들 있는 로펌에 가서 돈 엄청 비싸게 주고 검사장, 검찰총장 이런 분들 통해서 전화 한 통화로 사건 해결하고 이런 거에 익숙했던 건데 이제는 그게 안 돼야 된다. 그 전문의 한교환 씨였잖아요. 전화를 돌려갖고 막 17억 벌고 막 그랬다는 그래서 소문이 있었죠. 사전에 뭔가 이제 대기업들도 준법 경영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의무화하고 또 그 대신에 잘 지키면 또 처벌할 때 좀 감경도 해주고 이런 문화를 좀 바꾸자 이제 글로벌한 추세인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은 계속 이렇게 뭔가 전관을 통한 사건 해결에 익숙해서 이런 기업 문화를 바꿔보자 라는 이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민주당에서 스카우트 안 하고 혼자 입당원서 내고 들어오게끔 있을까요? 아니 그래도 그 전에 이제 부대변인 그다음에 박원순 캠프 부대변인 하고 하면서 서서히 이제 이 우리 동네 좋은 동네로 오고 계셨던 분이죠. 네, 그래서 그렇지 네. 스카우트 해야지 어떻게 민주당에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입당 신청하셔서 네. 들어오신 거예요? 스카우트보다 훨씬 좋은 전략 공천을 네. 마지막에 반전 카드를 내밀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 너무 좋죠. 강남병의 반전 카드 필승 카드 김한교 네. 대도삼. 그럼 대도삼 잊지 마시고요. 정말 좋은 얘기 해주신 네. 게 어떤 다양한 우리 변호사님들이 있지만 어떤 그 율사 출신들이 있지만. 그 준법 경영이라는 말은 진짜 이게 대기업이 어떤 재벌 개혁을 떠나서 네. 세습적으로 자기네들이 경영자만 제대로 투명하게 경영을 해도 예. 그 기업이 살아날 그럼요.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재벌 세습이 네. 되고 그래서 굉장히 국회에 들어가셔도 어느 분야에 가셔도 참 우리 정말로 좋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힘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이 사실상 정책 이 총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에세이라고 말했던 건 에세이처럼 부드럽게 잘 익혀진다는 내용인데 보면 여기에 사회 다방면에 대한 우리 김한규 변호사님의 생각이 있는데 일종의 정책 구상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되신 거예요? 예. 네, 뭐 작년 말에 이제 방송 출연을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던 건데요.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요즘 뭐 엠번방 사건이라든지 비슷한 방식으로 예. 이렇게 제 생각을 정리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한규 후보님은 저희가 목요일 저녁에 하는 진짜 백분 토론이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가 그날 동시에 MBC에서도 백분 토론을 하는데 네. 저희가 MBC의 시청률 10배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주제가 어떤 검찰개혁이나 네. 언론개혁이나 또 뭐 준법 뭐 경영 이런 것들에 네. 있어서 하면 좀 한번 출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딱 네. 100분 동안 김민석 전 현재 후보가 사회를 보고요. 네. 뭐 양지열 뭐 그 언론 네. 변호 뭐 이런 분들이 멤버도 되게 빵빵한데 전혀 네. 밀릴 거 같아요. 저도 한번 불러 주신다고 연락이 없으시네요. 아,
안진걸 소장님은 거의 고정 프로로 가고. 저는 MBC 100분 토론을 여러 번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농담입니다. 아니, 그냥 제가 요즘은 네. 안진걸 소장님은 저도 시간이 안 돼서 못 오신다고 들었어요. 아니, 민생경제 코로나 추경 얼마 전에 그거 했었잖아요. 재난기본소득 제 전문 분야인데 안 불러주시고. 그거 안 했는데 우리? 한번 했잖아요. 재난기본소득 문제. 그거를 제가 그동안 바빠갖고 그 섭외를 제가 직접 안 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 김한규 후보님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랑 이제 어떤 또 깊은 얘기? 아니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국회 가면 어떤 일 하실 것인지 이제 여쭤봤으니까 그 지금 현재 이제 선거 운동 하시면서 가장 많이 내세우는 정책이나 공약이나 구호가 있다면 네. 우리 스타트업 TV 시청자들께 깔끔하게 설명해 주시고 네. 그럼 이제 또 우리 대도삼 오크맨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에 아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 네. 빨리 전화 드리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한석이라도 더 좋은 분이 될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십시오. 네, 네. 저는 이제 워크맨이라는 게 이제 일하는 사람이라는 네. 거고 일하러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그러니까 뭐 이은재 의원이나 뭐 미래통합당 다른 의원처럼 뭐 정권 심판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 시장, 구청장, 구의회장 전부 다 이제 민주당인데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젊은 사람, 젊은 후보 실제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강남에 왔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일하러 왔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고요. 제가 꿈꾸는 세상은 이제 함께 잘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복지 분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강남에 계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되면 뭔가 이제 공산주의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고 사회주의 전혀. 아니, 자본주의가 더욱더 발전하는 네, 게 복지인데.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그만 오해하셨으면 네, 부자는 좋겠어요. 부자는 뭐 부자로서 계속 잘 살게 걸 뺏기는 하고. 뺏기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네, 그거는 전혀 아니고 중산층이라든지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최소한 과거에 살던 삶은 유지할 수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정부의 도움으로 사회의 도움으로 이웃의 도움으로 조금 더 잘 살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빈부격차를 줄여내고 이 전문가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제일 걱정되는 게 소득격차, 빈부의 차가 더 커진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뭐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해결해 내야 돼야지 그래야 잘 사는 분들도 더 편하게 그렇죠.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지를 위한 꿈을 갖고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이런 꿈을 갖고 정치에 들어왔고 그 꿈을 실현해 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야, 이런 분들이 강남에서 당선되면 야 진짜 대단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지난 20대보다는 21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쁘지 않아요 지역구에서 제가 보면 네. 뭐 문재인 대통령 심판론도 먹히지도 않고 정권 심판론도 먹히지도 않고 네. 문재인 대통령 강남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한 8천 명 넘어가 9천 명 가까이 되지만 네.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어디에도 없어.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네. 미래통합당에 나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문재인 바이러스라고 한 사람, 폐렴이라고 한 사람.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 정말 그런 애들은 인간이 그런 사람들은 보수도 아닙니다. 네. 세상에.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난 그런 사람들 말을 옮기는 것도 웃겨요. 아 그러니까 진짜 저도 아예 옮기지 않아요. 나는 그런 말들을 네. 옮기지 않아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니 우리 후보님 네. 선거하면서 좀 힘든 점. 그리고 힘나는 점, 우리 시청자들한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첫 도전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예상치 못했던 질병과의 국민들이 싸움 속에서 또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 때로는 다가가기 힘들 것 네. 같기도 하고 제가 봐도 네. 좀 애로사항이나 이런 점은 굉장히 힘이 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점은 그래 이번엔 힘들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두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게 그 힘이 빠지고 이번에 이겨야 되는데 그렇죠. 선거라는 거는 선거라는 무조건 네, 이겨야 되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지뢰 주변 분들이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걱정해요. 험지라고. 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대도삼에 안 사시더라도 지인들을 소개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이러면 반드시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포기하지 말아주십사. 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포기하지 말아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요. 힘이 나는 부분들은 이 타워팰리스 앞에서도 조용히 차가 멈춰서 힘내세요 하고 창문을 열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안에도 저희 민주당 지지자들 또 진보적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이제 본인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후보, 아니 저는 기존 후보들 훌륭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강남 분들 보수적인 가치를 갖는 분들한테도 우리 후보 이런 사람이야라고 얘기할 만한 분들이 조금 덜 준비됐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일단 주변에 얘기하기에 괜찮은 후보가 왔으니까 좀 그런 얘기 조금 더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저는 이 강남 지역에 정말 몇 안 되지만 되게 열성적인 당원을 볼 때마다 정말 힘이 나고 지금 댓글들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힘이 나는데 좀 자주 띄워줘 프로필 네. 정말 이번에 우리 김한국 의원님 돌아가시면 네. 캠프 관계자들 자원봉사자들 전부 다 이 실시간 댓글이랑 네. 또 나중에 다시 이제 유튜브가 실시간 방송 끝나면 네. 밑에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거 꼭 한번 봐주세요. 정말 네. 후보님에 대한 응원과 긍정적 평가가 대단하네요. 네. 같이 보고 있는 저도 기분이 다 좋아지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강남병에서는 반전 승리 김한규, 동작구에서는 필패 나경원. 지금 많은 분들이 그 희망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을 왜요? 필승 이수진 하면 되지. 아, 아니 이제 약간 대비해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죠. 반전. 그리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제가 이수진 판사랑 사법연수원 때 같은 조예요. 아, 그러니까 사법연수 동기인데 연수원은 20명 단위로 조를 끊어요. 네. 그래서 20명끼는 아주 친하고 이수진 판사님하고는 개인적으로 되게 친하고 이번에 이제 영입에 대해서 네. 지역을 선택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저거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강남의 국회의원 후보 민주파산 상임위원이세요. 네. 보통 이제 보수 분들이 더 좋아하는 거는 이제 서울대 졸업, 하버드 졸업, 김앤장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는 왜 없죠? 네, 뭐 느끼는 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눈딱뗐다 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네. 이수진 판사가 상당히 그 지역을 선택할 때 지금 고민을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아, 누가 나경원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흥지죠, 그런데 이수진 판사도 아 그래 나도 되게 상처를 받고 아마 본인들에 대해서 공격이 많이 올 텐데 그래도 자기는 그냥 던진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비슷할 때 이제 강남병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이수진 판사의 결심도 저한테 영향을 미쳤고 반드시 이수진 판사 나경원 를 꺾고 입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수진 판사 말고 저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동반 손잡고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강남갑의 반전 강남병의 반정승리 김한규 그 다음에 동작에서는 나경원 씨는 필패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사법연수원 동기 김한규 이수진 동반 압승. 감사합니다. 네. 반전 대승리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아유, 감사합니다. 자 김한규 강남병 동작을 이수진 동반 압승입니다 여러분 네. 가자 네. 박수 네. 나 혼자 쳐 정말 우리 김한규 후보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짜 이거는 미래통합당에서 부러워할 스펙이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를 나오시고 그러니까 대학은 공부는 정치학을 공부하셨고 석사는 법학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에서 다시 석사를 졸업하신 이런 수재인데 이번에 반드시 강남에서 승리해갖고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강남이 험지가 아닌 개척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해내실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오늘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김한규 후보님 또 이제 빨리 또 대도삼으로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대치동, 도곡동, 삼성동, 대도삼의 오크맨 반드시 늘 홍보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아서 이제 나경원 비리 고발 예, 나경원의 이제 집안 사학 비리 문제를 따로 한번 10분 정도 브리핑 한번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먼저 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한규 후보 필승 압승 이종원 네. 피디님은 네. 좀 네. 잠시 휴식 좀 취하시고도 예, 예. 연일 피곤하시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10분 정도만 제가 지난주 나경원 11차 고발인 조사 경찰 갔다 왔잖아요. 경찰서 갔다 온 이야기하고 그 집안에 나경원 씨 개인 비리뿐만 아니라 집안이 또 사학비리 문제가 아주 심각했던 집안인데 그거 제가 10분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김한규 의원님 필승 압승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하고 있습니다.